네. 반갑습니다. 그래요. 이게 휴게소에서 우리가 중계방송 차에 타서 노래한다는 게 생중계로 처음이시죠? 네, 오늘 오로라 들어와서도 처음이고 제 인생에서도 처음인데 설날 다음 날 이런 자리가 있다니 정말 뜻깊습니다. 네, 그래요. 그 명절 동안에 어떻게 맛있는 것을 많이 좀 드셨어요? 저는 떡국을 두 그릇이나 먹었어요. 떡국을 두 그릇. 두 살 먹는 건가요? 그렇죠. 그렇죠. 두 살. 저는 나이 먹기 싫어서 떡국 안 먹었어요. 안 먹었어요. 또? 저는 동태전을 좋아해가지고. 동태전? 네. 동태전만 좀 많이 먹고 왔어요. 가시가 있으면 안 되는데 동태전에. 네. 조심해야 됩니다. 또 막내는 뭘 드셨어요? 저는 저희 친할머니께서 녹두전을 되게 잘하세요. 녹두전? 녹두전. 녹두전을 한 3장 먹었나? 그 두꺼운 거는. 네. 언니들 좀 갖다주지. 그러니까. 엄마 이민이. 제가 녹두전을 못 먹어요. 알러지 때문에. 그 다음에 메밀 알러지 때문에 메밀물 못 먹고. 도토리 알러지 때문에 도토리 묵도 못 먹고 맛있는 건 다 못 먹었어요. 어떻게 뭐 드셨어요? 동태전. 그쵸, 동태전이 최고죠. 네. 동태전은 살이 많아서 네, 먹게 됐습니다. 아, 오늘 말이죠. 우리가 그 고향 가는 길보다 더 춥지 않아요? 이상한 네, 느낌? 오늘 조금 더 추운 것 같아요. 네, 네. 춥지만 사람들이 지금 오늘 화성휴게소에 많이 나와주셨습니다. 오늘 저희가 깔아놓은 의자보다 더 많이 서 계세요. 아, 이게 미안해서 어떡하나. 어디 뭐 바닥이라도 앉으시라고 하면 좋을 텐데 날이 추워갖고 네, 앉으라고 하지도 못하겠습니다. 네. 자, 그 우리 오로라는 여러분들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아, 오로라만 나오냐 네,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도 없습니다. 왜냐면 오로라가 전속 가수인 걸 이미 알고 있어요. 네, 앞으로 계속 저희랑 네, 방송 계속 할 겁니다. 네. 네. 계속 불러주시면 그럼요. 언제든지 저희는 항상 준비되어 있는 그룹 오로라니까요. 네. 한번씩 불러주세요. 네. 네. 그러니까 이제 박철 쇼도 12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네. 이 12년째 또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? 매일 만나니까 네, 네. 그런 마음이죠. 네. 자, 그러면 오로라의 신나는 곡 퍼레이드 두 곡 또 연이어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. 날씨가 좀 춥겠지만 신나게 좀 흔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, 자, 오로라입니다.